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물놀이 장난감 중 가장 유명한 것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일단 L자 모양 파이프가 필요해요. 짜잔. 하나, 둘. 일단은 아래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T자 모양 배관입니다. T자 모양이 총두 개가 들어가고 이 위쪽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L자 배관이 총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엔드캡, 마감캡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굴러가지 마.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배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요. 네, 10cm짜리 PVC 관입니다. 자, 10cm짜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개가 들어갑니다. 6개의 위치는 자, 이쪽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이에 하나. 야, 이거 굴러다니는 거 짜증나구만. 이렇게 6개. 10cm 6개. 총 60cm죠.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길이 친구는 이게 15cm짜리예요. 네, 15cm짜리 PVC관 두 개. 마지막으로, 이거 집에서 제가 이 쓰레기 커터로 자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려가지고 개빡치네요. 모쪼록 이 친구 9cm짜리거든요. 9cm짜리는 총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물이 다 끝나게 됩니다. 야, 이거 스펀지밥 같은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네, PVC 본드입니다. 네, 뭐 PVC 시멘트, 뭐 GP 본드? 몰라요. 이번에 처음 써보는 건데, 이 뚜껑 안쪽에 이렇게 쓰기 편하도록 이런 식으로 짜잔 솜방망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드칠 하기가 네, 특별한 도구 없이도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우 냄새. 당연한 거지만 본드 작업할 때는 문을 다 열어놓고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PVC 작업을 할 때는 이게 관 자체가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코팅이 되어 있는 반코팅 장갑이라고 하죠. 이런 장갑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케이블 타이가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아마 두개 정도밖에 안쓸것 같은데, 네 개? 그리고, 네, 그 친구들을 자를 수 있는 니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타 칼들, 그 다음에 핵심 역할을 하는 고무줄입니다. 네, 뭐, 라텍스 무슨 튜브 관이라고 하고, 볼펜 꼬다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 관이랑 이 관을 이어줄 때 쓰는 용도일 거예요. 네, 청바지, 바지 끝다락입니다. 요즘 뭐 유행이 지나가지고 잘 입지 않는 바지 같은 거, 꼭 청바지는 아니어도 되고요. 네, 뭐 면바지는 뭐든 유행이 지난 바지 밑단을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한쪽은 이런 마감 처리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과 바늘. 네, 뭐이 정도만 있으면 다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자를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총 10c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0cm 딱 떨어지죠. 근데 이쪽이랑 이쪽에 들어가는 게총 4cm, 양쪽으로 4cm, 4cm 해가지고 네, 총 8cm를 물리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PVC 본드를 잘 붙여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 이거 처음 발라보는 건데, 망하진 않겠죠? 이 내부에다가 칠해서 바르는 게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안 흘릴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솜방망이만큼 본드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네,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 녀석을 예쁘게 발라줍니다. 우! 아, 냄새!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네, 냄새는 직접적으로, 어우, 맡아주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박습니다. 자, 아까 제가 4cm가 들어간다고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cm인 걸 확인하시면 돼요. 좀더 들어가야 되네. 와, 야, 근데 이거 접착력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뻑뻑해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발라주고요. 박어, 몰라.
이게 진짜 평평하게 잘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잘못 설계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뒤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게임 오버입니다. 근데, 야, 나 이렇게 접착력이 뛰어날지 몰랐는데, 지금 벌써 안 움직여, 이거. 세상에. 다행히 첫 바다를 잘 해놔가지고, 이게 나름 수평을 이뤄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다음에는 15cm 두 개를 준비하시고요. 짜잔. 짜잔.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바르고요. 찍어버려요. 다행히 이번에는 네, 아까 15cm였죠. 이번에는 뭐 뒤틀리는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바로 넣는 타입이어가지고 다행이네. 당연한 거지만 이거를 먼저 받게 되면은 이 사이에다가 10cm짜리 넣을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녀석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진짜 너무 마르는 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초에 고정시키는 데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거 다 말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짜내고 먹어라 이 더러운 악마들아. 박아버려요. 아주 시원하게. 결전의 순간입니다. 이번에 망하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일단 놓고 바닥에 놓고 수평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바르고 바르고. 야, 근데 PVC 본드 재질이 뭐길래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 몰라 그냥. 근데 이게 작업이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다만 각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좀 골치 아파서 그렇지. 살살 발라주고 여기다가 넣어버려요. 이번에는 좀 중요합니다. 각도가 있어요. 네,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위쪽으로 또는 뭐 이렇게 보면 아래쪽이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한번 정해줘야 되거든.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원피스 만화책 한 권을 두도록 할게요. 와우, 43권? 영웅전설. 뭐야? 네, NES 로비 편이네요. 만화책을 이쪽으로 둘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먼저 두신 다음에 녀석을 꼽고 아래까지 한번 꺾어보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녀석이 바닥에 딱 닿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쪽에서 정해주고요. 녀석도 이쯤에서 딱 멈춰주면. 아주 같은 각도로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드칠을 해서 녀석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야, 발라줍니다. 좀만 발라줘도 너무 파워가 짱짱맨이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맞춰서. 자, 넣어주고, 아래를 꺾어줍니다. 이렇게 흥건하게 발라주고. 네, 잘 바르죠? 녀석을 꽉 누르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양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각도가 딱 맞게 되는 거지. 10cm, 10cm 두 개를 준비를 하고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네, 님들. 원피스 만화책 세 권을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한 권으로 첫 번째 각도를 설정했고, 이번에는 녀석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되면은 활을 땡기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각도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각도를 만화책 세 권으로 뭐야 이거? 네, 세 권으로 하면 됩니다. 발라줘요. 그렇게 하고 녀석을 여기까지 넣어준 다음에 후딱 여기다 대고 각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한쪽 만화책은 필요 없어요. 사실상 여기서 더 이상 까딱까딱 거리지 않는 각도만 잡아줘가지고 녀석을 똑같이 넣으면은 양쪽이 좌우대칭 딱 되게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칠해주고요. 녀석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바로 각도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 각도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랑 이쪽 올라온 거랑 거의 맞게 됩니다. 아, 이 각도 잡는 게 정말 힘들구만. 이쪽은 이제 누워서 꺼먹깁니다. 야, 누워서 꺼먹으면 안 되지. 떡을 먹어야지. 이쪽에 바르고. 아, 냄새 쩔어. 있는 힘껏 박아줄게요. 이 새끼야!
들어가 이 새끼야. 야. 쫙쫙 있는 힘껏 넣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고 쑤셔버려요. 이렇게 해서 뼈대는 완성했습니다. 빠밤. 짜잔. 네, 이번에는 고무줄을 거시기 할 차례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무줄을 이런 식으로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요. 이게 뭐 마법으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선 공정에서 이미 이렇게 끊어진 거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지만 뭐 이런 볼펜 쪼가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수는 있습니다. 6c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6cm 정도 되는 애를 이쪽에서 3cm를 집어넣고 이쪽에서 3cm를 집어넣어 가지고 빠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넣으면은 얘가 좀 미끄러져서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까 아무 커터칼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이 절반인 3cm를 기준으로 이쪽은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고 그리고 이 3cm 기준으로 이 뒤쪽은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 가지고 고무줄이 서로 이렇게 당겨도 빠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약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낚시바늘의 그 뭐냐 그 미늘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흠집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약간 톱날같이로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노가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친 이 거친 그것 때문에 뭐 고무줄이 안 빠지겠지. 네, 손 조심 당연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런 식으로 잘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녀석을 이 절반 3cm까지만 잘 밀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짜잔. 자, 3cm다. 가자. 야, 동시에. 으차. 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쪽이랑 이쪽을 잡고 이렇게 당기게 될 거거든요. 아무리 당겨도 절대 빠지지 않는 구조예요. 와우.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당겨가지고 이 고무 반동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에 앞서서 이거를 이 모양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짜잔. 이 청바지 쪼가리, 안 쓰는 바지 쪼가리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새총에서 보면은 가죽 부분 있잖아요. 잡고 당기는 부분 갖고 이 녀석을 그냥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어디다 걸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지에 이 통 부분 있죠. 이 통 부분 사이에다가 녀석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어디 갔냐 이거 중간 부분. 네, 이쪽 있죠. 이게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가운데에 넣고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양 끝을 아까 이 실과 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꿰맨 다음에 고정시킬 거예요. 그래야지 녀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날려버릴 거거든요. 좋았어. 네, 님들 와우. 힘들게 바느질을 다 마쳤습니다. 야, 역시 손바로크는 힘들구만. 여기까지 완성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물건을 놓고 당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걸렸다 치고 저희가 이렇게 잡고 당긴다고 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움켜질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움켜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터지고 말 거야. 그렇다 해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약간 여기서 당길 수 있는 구조물을 한 번 더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뭐 당기는 장치라든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바늘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쪽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손바로크를 드디어 끝냈습니다. 위치. 네, 아무래도 이게 고무줄 장력이, 그러니까 탄성력이 되게 짱짱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꽤 그거 뭐냐 박음질을 했다가는 이게 같이 뜯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약간 좀 특히 이쪽은 굉장히 많이 한 10번 넘게 이렇게 꿰맴질을 했습니다. 네, 이쪽이 손잡이니까 이쪽에다가 넣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 녀석이 자동으로 이렇게 감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도 빠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당긴 다음에 노면 발사 해서 이 친구가 미친 듯한 탄속력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지.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보고서는 입에서 나는 소리여. 녀석을 한쪽은 여기, 한쪽은 이 흠에 이렇게 꼽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저는 땡기게 될 거예요. 죽이죠. 이렇게 해서 놓는 방식인데, 자, 이쪽에다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고무줄 양쪽에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팽팽히 당긴 상태에서 녀석도 끝까지 이 위까지 올려 보낸 다음에 케이블 타이를 끝까지 쪼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팽팽하게 되면 녀석이 빠지고 싶어도 도저히 빠지지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없애버리세요. 널 꺼져. 너도 저리 꺼져.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완성이 되는 거죠. 네, 바닥이 젖은 걸 보니 미리 몇번 써본 티가 나죠. 좋았어요. 영상은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사슴벌레 같이 생긴 지구를 이쪽을 잡고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잘 받쳐지도록 하고 쏘는 거죠. 빠밤. 자, 탄알 일발 장전을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쏴보도록 할까? 셋, 둘, 하나. 대박. 이건 진짜 대박. 파괴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지금은 저녁이어서 어떻게 갖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다음에 때가 되면 이걸 가지고 친구를 한번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